혜선이가 우리 회사 나간 뒤로 되게 잘 됐어. 바로 잘 됐지? 바로. 거의 다음 날? 니네 회사는 거의 다음 진짜 강수진도 진짜 잘 됐다. 나가서 너 누가 보고 나갔지? 우리 배종분을 나 반말해. 어디서 고려 없이 존댓말인데. 형은 내가 하는 말인데. 얘는 잘한다. 그러니까. 아니 종욱이를 그 누구보다 보고 싶어했던 진짜 찐팬이 있어. 누구야? 진짜 경훈이가 늘 내 완전 팬이야. 그 내 팬이야? 맞아. 영화 그 뭐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아, 나 완전 그 영화 보면서 진짜 엄청 울었어. 너무 진짜 너무 슬펐어. 거기 뭐 내놔라 최고의 배우분들 다 출연하시잖아. 유주상 씨도 너무. 맞아. 네. 엄마로 나오는데 가족들이 다 무심한 거야. 우리 다 가족 엄마한테 무심하잖아. 그래.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나는 엄마가 나한테 무심했는데. 갑자기 집안 얘기. 너 엄마, 야 정당해라 이제 너. 엄마 너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실 텐데. 니네 엄마랑 아버지 깜짝깜짝 놀라시겠다. 맨날 이거보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경훈이한테는 인생 영화의 주인공인데. 아, 그렇지. 실제로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 아, 궁금해. 종욱이는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날 아는지. 사실은 경훈이를 몰라. 아. 버즈, 버즈는 들어봤어, 버즈. 버즈도 못 우리 들어봤어. 때 엄청 근데 봤어. 노래 들려주면 알 거야. 직업은 알아? 아, 근데 노래는 아는지 한번 불러줘봐봐, 네가. 제발 가라고, 제발 가라고. 그 노래야? 주인공이야, 그 노래 목소리 주인공. 다른 거 한번 불러줘, 다른 거. 갑자기. 날 사랑해줘요. 그것도 알아. 그럼 경구 목소리 주인공이야. 노래는 알아. 겁쟁이 겁쟁이. 맞아. 겁쟁이. 내가 좋아한다. 라디오는 많이 듣는데 사실은 테레비를 잘 안 봐서. 테레비. 미안해 나 교정 선생님 친구잖아. 테레비. 아니 나는 사실 혜선이 알아. 어? 어떻게 알아? 나 알아? 너 알아. 진짜? 너 나랑 같은 회사에 있었어. 나는 날 모르는 줄 알았는데. 같은 회사였어? 아니, 알아. 그래서 내가 인터뷰할 때 아는 형님 멤버들하고 뭐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훈이랑 옛날에 한번 만났던 거 말고 뭐야? 미운새 게스트로 한번. 미운새 게스트에서 만난 거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경훈이랑 같은 회사에 잠깐 있었단 말이야. 맞아. 나 그때 아예 완전 신인이었고 이래서 아예 모르는 줄 알았어. 알고 있었고 또 혜선이가 우리 회사 나간 뒤로 되게 잘 됐어. 바로 잘 됐지? 바로. 거의 다음 날? 니네 회사는 회사에서 거의 다음 날. 니네 회사 배우도 있어? 이제 안 해. 이제 안 해. 아 내가 끝이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다음 날 막 실검 막 1위 가고 뭐. 이런 날부터? 어? 나가자마자 작품 막 다 빵빵 터졌고 다 내고. 그러면 배우가 너밖에 없었어? 그때 경수진 언니 있었고. 우와, 경수진도 진짜 잘 됐다. 나가서 너 누가 보고 나갔지? 없었어. 한꺼번에? 내가 알기로는 너네 회사에서 이제 배우 파트를 안 한다고. 맞아. 그런 경우 있어. 그런 경우. 좋게 나간 거야. 아니, 굉장히 좋게 나갔어. 굉장히 좋게 나간 거야 그거는. 아무튼 잘 돼서 되게 여러 생각이 든다. 너도 나가라고? 야, 나가서 잘 됐어. 근데 너 몇 살이야? 나 89년생이야. 잠깐만 나이 왜 물어봐? 다른데? 아니 너 평소에 다른 게스트들 나오면. 한 시간 뒤부터 한 마디씩 꺼내는데. 혹시 혜선이한테 관심 있어? 섭섭하게 혜선이한테 물어봐. 종욱이한테도 그래도 나한테는 안 물어보더라. 종욱이도 종욱이한테 관심 있어? 나 몇 년생이냐고? 우리는 나 얘는 죽는 친구인데 그거. 자기 나이 아는 친구야. 아 얘는 왜 안 했어 그동안? 왜 잘못 살았어? 아 그래. 진짜. 그러면은 만났을 때 장훈이는 어땠어? 되게 잘 챙겨줘. 되게 젠틀한 이미지로 나에게 남아있어. 원래 혜선이는 그냥 장훈이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 그럼. 그러니까. 왜냐면 장훈이가 하는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보거든. 연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 연애 상견. 말도 얼마나 잘하고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 장훈이가 막 찌질하고 나쁜 그런 남자. 장훈이도 농구하라고 바로 연기자부터 데뷔했었어야 돼. 맞아. 너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장 호감이 지금 장훈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 사실 삐졌어. 얘기해봐. 그 호감이라는 게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이야. 궁금. 너도 결국에 장훈이 돈 건물 부자 결국에
단호해. 그런데 국간에 꽂혔을 때 밥 100% 주고 지금이야 줬어. 모린 상태에 먹는 얘는 뭐가 어때? 못생겼다고? 무슨 죄야 얘는? 너! 그래. 너도 사실 샴페인 좋아해 안 좋아해? 뭘 좋아해? 샴페인 좋아해 안 좋아해? 샴페인 좋아하지. 좋아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왜 장훈이만 좋아하고? 나 상민이도 너무 좋아해. 뭐라고? 상민이도 너무 좋아한다고. 갑자기 뭐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슬픈 게 장훈이가 수근이 발차기 하는데 무릎에 연골이 없어가지고 나 여기까지 온 거야. 아까 눈물 날 뻔했잖아 진짜. 스타일리스트 그지 이렇게. 종욱이는 누구 좋아했어? 우리 일곱 명 중에서 종욱이 스타일리스트 거 아니야? 나는 미용실에서 가끔 보니까 나는 빼고 얘기해줘. 왜 영철이 너도 내 스타일이야? 지방 재미지원 장훈이면 나 진짜 오래 빠지겠어. 배좀 웃으라는데 아까. 어? 한 명 그래? 진짜 오랜만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일곱 명은 다 똑같아. 친구야. 다 돈도 똑같이 갖고 있고 연애 경험도 똑같고 얼굴만 달라. 그리고 다 조건이 똑같아. 어. 누구를 선택하겠어? 나. 희철이. 어? 어. 근데 나 이쪽 보여서 희철이라 그런 거야. 똑같아. 다 똑같아 그냥. 나. 이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동훈이 지금 다리 긁기 시작했어. 동훈이가 나왔어. 동훈이 나왔어. 메모 때문은 아닌 것 같아. 희철이랑 옛날에 그거를 했어. 우리 만난 적 있었지. 맞아. 근데 내가 이 아는 형님을 보는데 희철이가 너무나 발전됐어. 발전됐어. 때로는 말 같지도 않은 대답을 하는데 그게 막 정답을 맞추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희철이가 굉장히 노력하는 친구구나라는 걸. 아니 인생 중집할 때 발견적인 노력을. 그러니까. 아니 종이 볼 때 인생 중집할 때 그때는 뭐 특별한 게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동아 너는 질문에 지금 취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래 뭐야 취지가. 지금 너는 2년 강제도를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제 무인도로 갈 사람을 찾는데 누가 마음에 그냥 얘기를 해야지 그 대답을 들어야지 끝이 나는 건데 너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미안해. 야 근데 수근이 너는 왜 말마다 화를 내? 수근이 캐릭터야. 너 종욱이한테 왜 그러니? 누구랑 좋아서 그래. 딱 이 한 사람이랑 그래, 무인도에서 그래. 평생 살아야 돼. 아 무인도에 그러면, 가야 돼? 무인도에 가야 돼. 야 그럼 당연히 호동이지. 맞아. 굶어죽지 않겠다. 맞아. 그렇게 따지면 장훈이도 괜찮지 않아? 왜? 무인도에 갈 거면. 왜? 장훈이는 연골이 없대. 아. 아니지 장훈이는. 아니 근데 둘이 근데 오늘 어떻게 같이 나온 거야? 뭐? 그 몰라? 어? 머리핀도 커플핀이야. 아, 공부 좀 그래. 기본적인 것을 알고 와야지. 우리도 다 들어오기 전에 검색 좀 하지 마. 우리도 다. 야 나 진짜 결백해 결백. 아우 나 결백하다고. 아, 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 기가 되신이야 뭐야? 검색왕. 사실은 혜선이랑 나랑 영화 찍었어. 내가 엄마고 혜선이가 딸이고 이제 이 딸이 엄마의 결백을 주장하는. 결백이라는 영화야. 근데 공개를 하지 않고 되게 재밌어. 종욱이 저 엄마로 나와? 응, 나 엄마야. 알겠다. 왜? 엄마 역할 진짜 잘해. 아, 잠깐 아니. 엄마가 아니 본다니까. 우리 이번에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지. 진짜. 많이 친해졌어, 둘이? 우리 근데 땡땡해 서로. 잘 안 친해. 혜선이 연기하다가 종욱이한테 약간 혼난 적 없어? 없고 한 번도? 영화 속에서 이제 십수년 만에 만난 어색한 오랜만에 만났어. 자연 있는 관계가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적이 오랜만에 만난 연기를 위해서 어색함을 자꾸 줘야 되니까 따로 했구나. 종욱이는 대사인지도 안 될 것 같아. 대사인지 하지. 근데 뭐 대사를 안 해와서라기보다는 하다 보면 그치. 실수가 오는 부분에서는 그치. 있는데 나는 준비 안 한 후배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저 느낌이야. 사서 웃으면서. 저게 무서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진짜 긴장할 것 같아, 후배들이. 그냥 이렇게 딱히 잔소리도 안 하고 이런 게 더 무서운 건데 나는 종욱이랑 같이 촬영할 때 그런 불편해서 막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었어.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 화내는 선배보다 완벽한 선배가 더 무섭다. 그러니까 완벽한. 맞아, 앞에서 실수를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어려운. 평상시에 그러면 연구가 상관없이 이렇게 안부 전화도 자주 해? 응. 내가 못했어. 내가 좀 그게 내가 좀 고민이야. 내가 지금 연락을 드리면 너무 늦은 것 같고 그렇지. 또 내가 갑자기 연락 드리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원래 그러면서 연락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이 많네. 연락을 생각이 못 하게 된 거야. 근데 나는 혜선이의 마음을 알겠어. 나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살갑게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혜선이의 마음도 알겠고 또 선생님의 입장이 돼보니까 후배들이 연락 안 오면 아 바쁜가 보다 해. 아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면 해, 인사를. 아, 그런데 지금 지원이
아니 말해놓고. 그렇지. 전에 종욱이한테는 정말 큰 용기 내서 한번 맞아. 했어. 그리고 막 때때마다 하는 건 선생님도 되게 어떤 때 불편하다. 맞아. 근데 문득 생각날 때 있잖아. 그렇지. 그럴 때 선생님 문득 생각났는데 잘 계시죠? 나는 이게 훨씬 더 정관이지. 문득이 참문학적인 표현이잖아. 문득.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 그냥 서로 안부하면 난 그게 그냥 좋은 관계 같아. 혜선이. 혜선이는 장점이 찢기. 찢기가 뭐야? 다리 찢기. 야, 너 이거 우리 얼마 잘하는데 다 이겼어. 아니, 그래. 나는 잘하는 게 딱히 없어갖고 내가 그 드라마 준비하면서 약간 발레리나 역할을 했었어가지고 그때 운동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다리 찢기거든. 야, 혜선아 우리 트와이스도 이겼거든. 유연성 그래, 다리 찢기로. 여기서 적극까지 다 합쳐서. 나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렇게 진 사람은 앞으로 가고 이긴 사람은 뒤로 가고. 그거 게임. 재밌겠네. 그럼 혜선이가 한 명 골라. 우리 중 같은 회사였던? 오케이, 오케이. 경훈이 형은 전 회사. 쌈자. 쌈자. 오늘 쌈자 잘 됐다. 자, 우리 같은 회사였던 우리 대견. 경훈이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 예, 이렇게. 발을 맞대고.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아, 가위바위보. 자, 또 이기셨습니다. 자. 경훈아, 야, 이번서부터 이겨야 되는데. 가위바위보. 경훈아. 경훈아. 그렇게 해야지. 아, 어떻게 돼? 가위바위보. 야, 야 이거 오늘 가위바위보 못 이겼잖아. 경훈이가 진짜 매너야. 야, 다리 찢기가 장점이 아니라 가위바위보가 장점인데? 아, 저거 뒤에서 누가. 어, 예, 발, 안지, 예. 야, 반 차이 나는 거. 가위바위보. 보. 나이스. 나이스. 어떻게 하라고? 저기서 이제. 야, 좀 당겨야지. 한 번의 역전이야? 한 번의 역전이야. 야, 너 어떻게 할래? 이거 그러게? 오는 거야, 이제. 이 정도면. 한 번의 역전이야? 근데 뭐. 혜선이 이거 되지. 뒤에 받쳐줘, 뒤에. 키가 크네. 혜선이 280이야 신발? 아니야. 오, 진짜 수근이보다 발프다. 야, 나 사실 뭐야. 다시 보면 나는 뭐 20이냐? 진짜. 키가 이렇게 크네. 뭐? 나이스. 나이스. 나 지나봐. 오, 귀여워. 오, 야. 아, 근데 아직 한 번. 야, 이거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이다. 뭐? 뭐? 와, 됐어. 잘했어. 잘했어. 이거 마지막이다. 오, 여기까지. 야, 이건 안 돼. 여기까지 갈 것 같아. 이건 안 될 거야. 여기까지 갈 것 같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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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워. 우와! 형은 여기서 집이 끝이야. 여기서 이겨야 돼, 저거. 아이린급인데. 자, 이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나이스! 자, 어떻게 할 거야? 해. 이걸 해? 앞으로 좀. 오, 진짜 유연하구나. 신발을 빼서 여기 대죠,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유연하다. 민경훈 승! 이거 내가 잘했다고 했고 내가 졌어. 1대0이야. 아직 괜찮아. 아, 진짜? 종욱이 어. 야. 나도 해? 어, 나. 야, 나는 안 찢겨. 야, 안 할 사람이 그렇게 색깔 튀는 피디 있구나. 야, 저거 안 한다고 하니 색깔이 너무 튀었어. 도저히 안 하기 어려운 색깔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하기 안 할 수 없는 색깔이야. 오랜만에 한 지금 환타 색깔. 박기배, 저기랑 승훈이랑 둘이 해봐. 근데 못 찢는 근데 다시 나는 다리가 짧아서. 가위바위보인 것 같아. 우린 몇 판 안 하고 끝나겠는데. 자, 가위바위보. 봤죠? 어, 누가 내가 이긴다 이거죠? 나 몰라. 오, 아 지금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되게 야비하게 웃는다. 여기까지 좋아. 이제 끝났는데 한 번 더 이기면 끝났는데. 가위바위보. 와 이거 이겼잖아. 자 거짓말을 해. 오. 오. 잡아줘야 돼. 가위바위보. 이겼다. 아, 이겼다. 뒤로 가면 돼. 승훈이가 이제 졌다. 자 하고 뒤로 가야지. 그렇지. 졌다 졌다. 승훈이 졌다. 승훈이 유연해가지고 되지 이거. 그럼. 야 이 정도는. 진짜. 오. 헤이. 오 아까. 혹시 조립신 아니에요? 네, 뽀로만 쌈 좋아! 지신도! 와! 일로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건 다리가 안 돼. 해봐. 알았어, 어떻게 해볼게. 길이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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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 놔봐. 손 놔봐.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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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우, 난 안 해. 아까 그래서 저 색깔 입고 나온 거야. 이왕 나가는 거. 자신 있을 때 거야. 자신 있으니까 주황색 입고 나. 야, 나 근데 이거밖에 안 돼. 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누가 이겨도 이기는 거야. 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멤버들은 이걸 보고 아 선배님이 취하셨구나를 안돼. 취하셨구나. 갑자기 웃음이 많아져. 그냥 계속 웃어. 말 안 하고 하하하하. 무서워. 무서워. 선배님. 선배님 이제 궁금한데 연기란 뭐예요? 술 취해서. 취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요. 계산할 사람을 지정을 해줘. 술이 취하면. 어우 굉장히 예리하다. 어? 근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래. 어? 아 취하셨다. 다 같이 집에 가자 그러면. 다 같이 집으로 가자. 집에 온 사람도 가라 그래 나는. 아니 나 저기 가야지. 알아서 갔어야지. 그럼. 근데 하나죠 종호가. 내가 평소에 잘 안 하는 행동을 한대. 아 술이 취하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노래를 불러. 내일이면 늦으리. 이즈리. 이즈리. 늦으리 아니고. 이즈리 또 이즈리. 립스틱 쉽게 바르고 사랑이라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언제 삐지? 아니야. 아니면 같이 술 먹은 사람들 이런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막 어디다 막 숨겨. 내가? 어.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니야. 아, 혼자 개인기에. 그냥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부터 상계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머, 야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무서울 것 같아. 갑자기 계속 개인기하는 거야. 갑자기. 계속 개인기를 계속해. 아니야. 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정답! 건배사를 계속 유도해. 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그리고 막 원샷! 아니야. 아니면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자면서 지금 상계. 아, 상계 그만 좀 하라고.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 배종옥이랑? 항상 그 다이어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어려지고 술이 좀 취하면 맞아, 맞아. 그 보상 심리가 작용시키는 거라 갑자기 폭식을 해. 나야. 그래서 거기 테이블에 넣어둔 음식을 그냥 다 먹어 치워. 아, 진짜? 어머. 술이 조금 들어가서 조금 치키게 가면 그 앞에 있는 걸 다 먹고 있더라고 내가. 와, 진짜? 어느 정도인데? 치킨으로 치킨 하면 한 마리 다 먹어? 한 마리 다 먹지. 한 마리 다 먹어. 그것도 많이 먹는 건데? 어쩌면 경훈이도 술에 취하면 이렇게 할지도 몰라. 가수 노래에게. 춤을 춰. 살짝 술이 들어가면. 일어나서 가게에서 뭐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이러면 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싹 이렇게 어. 이렇게 어깨로 뭐 이렇게 해서 살짝 살짝 하면서 근데 춤을 막 사랑의 불상 사랑의 불상 이런 막 춤을 추면서 춤을 막 엄청 잘 춰 막 빵빵 몸을 흔들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든다 아무도 방해를 안 하는 거지 표정이 완전 정답이었는데 완전 정답이었는데 와 진짜 연기자 완전 속아서 나 이거 진짜 정답인 줄 알았거든 아 정답 두통이 와 아니요. 아 정답! 영어를 계속해. 빰빰은요? 정답! 오. 와 이렇게 역전을 해. 우와. Yo, English, yo! 아니 뭐 영어 잘해? 못해. 둘이 한번 영어 대결해봐. 술에 취하면 한 단어씩 해. 어떤 식으로? 한번 보여줘봐. 취했어 지금. No. 어, 선배님 술 한 잔. No. 오늘 안주 더 시킬까요? Yes. 선배님이 오늘 회식 계산하시는 거죠? No. 술 안 취했는데요? 정확하게 영어를 뭐라고 하는데? 재미삼아 영어를 해. 종욱이는 어떤 술 좋아해? 술 뭐 막걸리도 있고 나는 뭐... 맥주를 좋아하는데 맥주 중에서도 흑맥주를 되게 좋아해. 맛있잖아 고소하고. 내가 종욱이 처음 만났을 때 흑맥주를 먹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흑맥주를 마셔. 왜냐면 딱 공연을 하고 온 이제 배우가 딱 와서 흑맥주를 탁 드시는데 그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잘 어울린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흑맥주를 나도. 야 그러면 샴페인 먹는 사람 어때 아침에? 아침에 모샴. 그러면서 딱 영자 신문 싹 보고. 영자 느끼하다. 여기 있어. 아 진짜? 영선이? 리얼 모샴. 리얼 모샴. 왜 그러니? 계속 하고 있었어. 아 너무 웃겨. 다 혜선이 문제 줘. 내가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했을 때 천호진 선배님이 우리 아버지로 나오셨거든. 근데 선배님이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계속 나한테 뭔가를 주시고 계셔. 그게 뭘까? 천호진 선생님이? 먹는 거? 아니.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천인 선배는 딱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가진 거야. 그리고 드라마를 끝났지만 그 다음 모든 신혜선의 그 연기 활동을 다 모니터를 해주셔. 모니터. 보내주시나 그걸? 아니야. 정답. 혜선이가 게임을 좋아하는 거야. 마침 천호진 선생님도 게임을 좋아하셔. 그래가지고 아, 그 하트 게임 하트. 아이템을 계속 선물해서 주고. 아니, 우리 자들 아니야. 아니면 아니. 그거 아니야? 톡으로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야? 뭐?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 69가지. 아~ 좋은 말씀, 혜선아. 약간 같은 맥락이긴 한 것 같아. 나한테 좀 힘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아 어디 가서 풍경이 진짜 좋은 데 가서 찍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진을 계속 보내줘. 바다의 사진. 한 달에 한 번. 이게 좀 2년 동안 보내주셨거든? 2년 동안 실력이 점점 느시는 것 같아. 아 셀카! 처음에는 셀카를 잘 못 찍어서 이렇게 턱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이제 1년 이상에서 이렇게 찍고 2년 지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어플도 사용해서 아니야 그림을 그려서 귀가 힐링이 돼 귀? 아 정답 아~ 천호진 선생님이 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해선이 해선 안 되는 것들. 그 라임을 해선이 해선. 아니야 이런 아, 거야. 그 색소폰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배우셔서 아, 그렇다, 그렇다. 늘은 만큼 이제 계속 느시는 거지. 악기, 색소폰 연주. 정답. 어? 뭐야? 난 이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아.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아. 그 기타를 친 영상을 해선이한테 보내줘 한 달에 한 번씩. 흥미가 정답. 왜냐면 어. 영상이 아니라 그 음성 녹음. 음성 파일을. 나 갔었어 연주회. 그래. 연주회를 한번 하셨어. 그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맞아. 노래. 아, 이 형 드라마 매니아거든. 진짜 상민이 말대로 아버지가 우리 드라마에서 취미로 이제 기타를 배우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천호준 선배님이 기타를 좀 취미로 하셔가지고 내가 황금빛 끝나고 되게 많이 바빠져가지고 지쳐 있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배님한테 카톡이 온 거야. 해서는 요즘 뭐 많이 힘들지 몸 챙기면서 해 이러면서 되게 감동적인 문자와 함께 기타 연주를 보내주신 거야. 본인이 치신 걸 녹음해서 보내준 거더라고. 너무 힐링이 돼서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막 문자를 답장을 하면 그냥 뭐 번거롭게 이렇게 답장하냐고 그냥 받고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버지가 파일을 보내주시면 그냥 이모티콘 그냥. 하나 보내고 어.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음성으로 보내주시면 아버지 영상 없으면 못 믿는 거 몰라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런 분이 아니셔 당연히 그런 분이 아니겠지 그런 분이 아니셔 당연히 그런 분이 아니셨지 그런 분이 아닌데 이 말때문에 오해받으면 그걸 못참는 거야 설마 그런 분이실까? 그래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이셔? 전원진 선배는 어떤 분이죠? 그냥 남자죠 남자 완전 알면은 되게 그 이렇게 속정이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해 그 전원진 선배 저 연기 대상 받으셨잖아요 네 어, 맞아 어, 너무 멋있고 그럼 우리도 그 천호진 선생님이 연주한 거 들어볼 수 있어? 내 실력이 너무 창피한데 그래도 괜찮으면 틀어봐라고 허락을 받았어 너무 좋아 아 잘 치신 직접 치신 거야 뭐 영화 OST 같아 로망스 클래식 기타 치 클래식 기타 치 듣다 보니까 이 천호진 선생님 그려지지 닮았다라는 그치 그치 오, 야, 그래서 진짜. 약간 울컥해 아버지가 기타 치는 그 마음이 좀 딸로서는 슬픈 그런 장면이었거든 근데 그게 2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항상 처음 들을 때는 좀 울컥하는 느낌이 좀 있어 에이. 너무 감사해 아까라도 한번 들려드려 어? 아까? 나 그냥 생목으로? 어, 생목,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줘. 다음 문제 해볼게. 내가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좀 받기도 해. 그게 뭘까? 무조건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나는 무조건 해야긴 해야 돼. 지갑에 손은 대는데 액수만 보고 다시 놓나?
아, 훔쳐가진 않아. 그냥 아, 이 사람 얼마 갖고 다니지? 이러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 그래. 뺀 거에만 희열을 느껴. 어,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렇지. 아, 빼는 과정만. 루팡. 아니야. 정답. 촬영하기 전에 인별그램에 항상 촬영 시작합니다라는 걸 올려야 돼. 아니야. 그리고 그 촬영하는 드라마든 영화든 결말을 꼭 같이 올려. 저 죽어요. 이러고. 저 죽어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러고. 아니야. 힌트 하나만. 힌트 줄까? 이거를 해야 발음이 좀 잘 돼. 아, 창문 열고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이렇게. 그러면서 종욱이가 그렇게 욕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이 했어. 발음 완전. 그럴 사람 아니야. 간장 공장 공장장은 어. 어, 발음 좋다. 그거를 아, 예. 하고 들어가. 아. 경찰청 창살 쇠창살. 이걸 해서 어떤 오해를 받는다는 거지? 이걸 하면 어. 좀 날라리 같이. 날라리? 정답! 껌을 씹는구나. 아, 아 발음. 맞아. 아. 껌을 씹는 발음이 좋아. 껌이랑 발음이랑 관계가 있어. 내가 좀 입이 잘 말라. 아. 그래서 약간 좀 입 안이 조금 촉촉해야 아. 이게 발음이 잘 되잖아. 진짜 딱 슛 들어가기 직전에 뵀거든. 현장에서 보면 늘 입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아, 입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껌을 심거나 뭘 먹는 거야. 그래서 어. 그게 처음에는 이상해 보여. 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오해하겠네. 계속, 이러니까. 근데 또 귀엽기도 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했어 그럼? 예를 들어 드라마 촬영장 같은 데는 메이킹 카메라 같은 걸 찍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옆에서 계속 찍고 있는데 내가 계속 껌을 씹고 있으니까. 그리고 난 좀 약간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해. 그리고 껌 씹는 거? 어, 그래서 이제 짝다리 짚고 껌을 이렇게 씹고 있으니까 이거 메이킹을 뭐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아, 너무 불량스러워서? 불량스러워 보여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거쳐봤어. 뭐 사탕부터 뭐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약도 처방 받아봤는데 가장 최적화된 게 껌이었어.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 자세 아니야? 배우로서 그럼. 자기가 최고의 컨디션을 최선을 다하려고 앞으로 촉촉하게 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껌 씹지 말고 같이 나오는 배우를 씹어봐. 그래. 아주 촉촉해질 거다 입안이. 근데 이거 그게 루틴이나 징크스는 하다가 안 해버리면 자기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어 맞아 못하겠더라고. 누난 징크스 같은 거 없어? 루틴. 징크스? 내가 나는 근데 꼭 밀크티를 한 잔씩 마셔. 아, 그러면 그게 네, 루틴. 아침에. 그게 루틴이. 아침, 그러니까 아. 일 시작하기 전에. 근데 저 그 밀크티 나 매일 마시 봤거든? 어. 그 살 은근히 엄청 찌지 않대? 네가 근데 왜 밀크티 마시는데? 몇 잔, 아침에 도대체 몇 잔을 마시는 거야? 너는 14잔 마셨다, 왜 하루는? 너는 그냥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없니? 안 하는 거 빼고 다 마시는 거야. 밀크티. 제가 내가 밀크티 마시는 거야.